안녕하세요. 에리카의 리듬앤톡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어디 갔을 때 아 이건 진짜 현실적이다 또는 아 저건 진짜 비현실적인 비율인데? 막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바로 현실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realistic 그리고 unrealistic 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ere we go!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realistic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발음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R-E-A-L, real, really? 이런 것처럼 이 real 발음이 real 발음이 돼선 안 되겠죠? realistic 한 번 더 realistic 그렇죠 real 강세가 있어요 realistic 그렇죠 그렇죠 realistic 한 번 더 realistic 한 번 더 realistic 그렇죠 자 어떤 뜻이냐 첫 번째 현실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서 두 번째 뜻은 실현 가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뜻을 머리에 익히는 게 아니라 문장과 그 느낌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사를 수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Set realistic goals. 자, 한 번 더. Set realistic goals. 어떤 뜻일까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Set realistic goals. 자, 두 번째는요. A realistic course of action. 요거 밑줄 그을까요? Course of action이라고 하면 방안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 요런 느낌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거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et realistic goals. 두 번째, a realistic course of action. A realistic course of action. 어떤 뜻일까요? 현실적인 방안. 그렇죠. 이렇게 수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문장의 키 핵심을 우리가 딱 뼈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조금 다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거를 많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on이 붙었죠. 그렇죠. 비현실적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unrealistic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unrealistic 자,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으로써 자, 한번 살펴볼게요. On unrealistic plan 이라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뜻이죠. 어가 on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U로 문장, 단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A, E, I, O, U 앞에 어가 on으로 바뀌는 거 그런 작은 거는 우리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On unrealistic plan 그렇죠. 그리고 On unrealistic hope이 되면 뭘까요? 희망이라는 뜻이 되는데 unrealistic이 여기서는 비현실적인 희망 이러면 또 딱딱해지잖아요. 응? 비현실적인 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비현실적인 희망? 뭔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즉 무모한 희망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낌의 그 뜻을 조금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문맥상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는 그렇죠. 무모한 희망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realistic,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두 번째, unrealistic, 비현실적인 또는 뭐 무모한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re we go. 자, 아까 전에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던 수거 중에 A realistic course of action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었죠? realistic은 현실적인 course of action이라고 하면 그렇죠. 방안이라는 뜻인데 뭔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뜻으로서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것 같다. This is a realistic course of action that we can do. 어떤 뜻일까요?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아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방안인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방안인 것 같아라고 할땐 I think this is a realistic,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This is a realistic course of action that we can do.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나 오늘의 수거, a realistic course of action을 딱 아니까 문장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졌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계획 같은데, 그거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써, I think it's a nice plan, but isn't it unrealistic? 한번 더. I think it's a nice plan, but isn't it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Isn't it unrealistic?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인 거죠. 한번 더. I think it's a nice plan, but isn't it unrealistic? 좋은 계획 같은데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딱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계획 같은데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문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훈련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I think it's a nice plan, but isn't it unrealist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realistic 그리고 unrealistic. 자, 오늘의 곡입니다. Find You Somewhere 이라는 곡인데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I'm only bleeding at you and me can be awesome. But that's unrealistic. Pain that you inflicted is so wicked. I'm addicted. 자, 오늘의 곡 뭔가 목소리를 되게 쫙 깔고 부르는 것 같아서 사실 잘안 들렸어요. 그죠? 오늘의 그 곡을 보면 근데 키워드가 오늘 키워드가 딱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을 캐치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only pleading that you and me can be awesome. 자, 어떤 뜻일까요? I'm only pleading. 자, plead라고 하면 애원하다라는 뜻인데요. I'm only pleading. 나는 유일하게 애원한다라는 느낌이에요. That you and me, 우리가, you and me, 우리가 can be awesome. awesome이라고 하면 멋있는,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멋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좀잘 지내는 게 내가 바라는, 애원하는 유일한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But that's unrealistic. 근데 우리가 잘 지내는 그건 unrealistic, 비현실적이지.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Pain that you inflicted. 자, inflict는 안겨주다예요. 그래서 pain, 어떤 고통? You inflicted. 너가 주는, 안겨주는 그 고통은 It's so wicked. 자, wicked이라고 하면 사악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가 주는 그 고통은, 안겨주는 고통은 너무나도 사악하고, 그런데 I'm addicted. 나는 중독되었다. 이렇게 익숙해졌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뮤직 큐. I'm only pleading that you and me can be awesome. But that's unrealistic. Pain that you inflicted is so wicked. I'm addicted. 자, 라임이 아주 멋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더잘 들리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 realistic 그리고 unrealistic. 내 거를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I'll see you next time.